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 낭독입니다. 오늘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62조까지 낭독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수용자란 수형자.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및그 지소, 과로 열고 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과로 닫고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2호.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3호 미결 수용자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4호 사형 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개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 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병역,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의 2. 기본 계획의 수립. 제1항.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제2호. 인구, 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제3호.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제4호.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제5호. 교도 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작업 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제6호. 수용자의 교육, 교화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제7호. 수용자 인권 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제8호.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0호.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법무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 법무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 예측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항. 법무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 3.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법무부 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교정 시설의 규모 및 설비 제1항 신설하는 교정 시설은 수용 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 시설의 기능, 위치나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제2항 교정 시설의 거실, 작업장, 접견실이나 그밖의 수용 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3항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교정시설 설치, 운영의 민간위탁. 제1항.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 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창관. 제1항.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창관하려면 학술 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 과로 열고 이하 소장이라 한다. 과로 닫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1조 구분 수용 제1항 수용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제1호 19세 이상 수용자 교도소 제2호 19세 미만 수영자, 소년교도소. 제3호, 미결수용자, 구치소. 제4호,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제12조. 구분 수용의 예외.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제1호.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제2호. 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제 3호 범죄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제 2항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제 3항 수영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제4항.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 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용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제13조 분리 수용 제1항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제2항 제12조에 따라 수용자와 미결 수용자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제14조 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제1호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제2호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3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15조 수용 거실 지정,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 전력, 나이, 경력 및 수용 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6조 신입자의 수용 등제 1항 소장은 법원, 검찰청 경찰 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 괄호 열고 이하 신입자라 한다. 괄호 닫고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제2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 2. 간이입소절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제1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200조의 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제2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0항 및 제71조의 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제17조 고지사항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호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제2호 접견, 편지,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제3호.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제4호. 징벌, 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5호. 일과.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제18조. 수용의 거절. 제1항.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제2항.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용을 거절하였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진 촬영 등 제1항 소장은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소장은 수용 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의 조치를 할수 있다. 제20조 수용자의 이송 제1항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제2항 법무부 장관은 제1항의 이송 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수용사실의 알림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 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 과로 열고,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형제 자매를 말한다. 이와 같다. 과로 닫고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장 물품 지급 제22조. 의류 및 친구 등의 지급. 제1항.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 친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제2항. 의류, 친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음식물의 지급. 제1항.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 상태, 나이, 부가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제2항. 음식물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물품의 자비 구매 제1항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 의류, 친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2항 물품의 자비 구매 허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 관리 제25조 휴대금품의 보관 등 제1항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 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수 있다 제2호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제2호 물품의 종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제3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제4호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5호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 제2항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제26조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제1항 수용자는 편지, 도서, 그 밖에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진일 수 있다. 제2항 소장은 제1 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수 있다. 제3항 소장은 수용자가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물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제1항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2호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2항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주려는 금품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3항.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금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4항. 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 유류금품의 처리. 제1항.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 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제2항 소장은 상속인 또는 가족이 제1 항의 금품을 내어달라고 청구하면. 지체없이 내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알림을 받은 날, 과로 열고 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 과로 닫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29조 보관금품의 반환 등 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제2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과로 열고 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과로 닫고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보관품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및 도주자는 피석방자로, 금품은 보관품으로, 상속인 및 가족은 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 제4장. 위생과 의료. 제30조. 위생, 의료 조치 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청결 유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청결 의무. 제1항.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운동 및 목욕. 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운동 시간, 목욕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건강검진. 제1항.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부상자 등 치료. 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의 의료법 제 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수 있다. 제 37조 외부 의료 시설 진료 등제 1항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 시설 밖에 있는 의료 시설 과로 열고 이하 외부 의료시설이라 한다. 과로 닫고 에서 진료를 받게 할수 있다. 제2항.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 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제4항.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 과로 열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 과로 닫고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수 있다. 제38조 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 괄호 열고 이하 외부 의사라 한다. 괄호 닫고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괄호 열고 공중 보건 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 괄호 닫고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39조 진료 환경 등제1항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항.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외부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 조언 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 제5장. 접견, 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41조. 접견. 제1항.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제2호.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경 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제3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4호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2항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제1호 미결수용자 과로열고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가 변호인, 괄호 열고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괄호 닫고가 접견하는 경우 제 2호 수용자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 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제 3항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수 있다. 제 1호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항. 소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수 있다. 제1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제 2호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 3호 시설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 5항 제 4항에 따라 녹음 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항. 접견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및 접견 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제1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제2호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제3호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제4호.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제5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제6호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제43조. 편지 수수. 제1항.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제2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 3호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 2항 제 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 시설의 수용자 간의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항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4항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제2호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 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제3호.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제5항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호 암호 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제2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제3호.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제4호.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제5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제6호 수영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7호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6항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 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7항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제8항. 편지 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 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전화통화 제1항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3항 제42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항. 제2항에 따라 통화 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항. 전화통화의 허가 범위, 통화 내용의 청취, 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종교와 문화. 제45조. 종교 행사의 참석 등. 제1항.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2항.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제3항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수영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2호 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4항 종교행사의 종류, 참석 대상 방법, 종교 상담의 대상, 방법 및 종교 도서, 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도서 비치 및 이용.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신문 등의 구독, 제1항.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 잡지 또는 도서, 괄호 열고 이하 신문 등이라 한다.괄호 닫고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제2항.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 등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등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1항. 수용자는 정서 안정 및 교양 습득을 위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수 있다. 제2항.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청취 또는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제2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2호 시설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3항 방송설비,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지필 제1항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 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지필한 문서나 도화를 지니거나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지필한 문서나 도화가 제43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3조, 제7항을 준용한다. 제4항, 지필용구의 관리, 지필의 시간 장소, 지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특별한 보호. 제50조. 여성 수용자의 처우. 제1항.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제2항.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3항.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1조 여성 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제1항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작업 등, 과로 열고 이하 2조에서 상담 등이라 한다. 과로 닫고를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 단서에 따라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과로 열고 유산, 사산을 포함한다. 과로 닫고 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유아의 양육 제1항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제1호. 유아가 질병, 부상, 그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호. 수용자가 질병, 부상, 그 밖에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3호.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에 사정으로 유아 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제2항.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제1항. 소장은 노인 수용자에 대하여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소장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언어,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4항. 소장은 소년 수용자에 대하여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5항. 노인 수용자, 장애인 수용자, 외국인 수용자 및 소년 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수용자의 처우. 제1절, 통칙 제55조, 수영자 처우의 원칙 수영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 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제56조, 개별 처우 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 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 과로 열고 이하 개별 처우 계획이라 한다. 과로 고골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항 소장은 수용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혹이 고취되도록 개별 처우 계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7조 처우 제1항 수영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 처우 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제2항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개호의 정도, 괄호 열고 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 괄호 닫고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제1호 개방시설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정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영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 감시의 정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제2호 완화 경비시설, 도주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영자에 대한 관리 감시를 일반 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제3호. 일반 경비시설. 도주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영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 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제4호. 중경비시설. 도주 방지 및 수영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영자에 대한 관리 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제3항. 수영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교정 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영자는 개방 시설에 수용되어 사회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제4항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영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또는 현기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 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수 있다. 제5항. 수영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 견학, 그 밖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제6항 학과 교육생, 직업 훈련생, 외국인, 여성, 장애인, 노인, 환자, 소년, 과로 열고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과로 닫고 제4항에 따른 처우, 과로 열고 이하 중간 처우라 한다. 과로 닫고의 대상자. 그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 과로 열고 이하 전담 교정 시설이라 한다. 과로 닫고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 교정 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제7항. 제2항 각호의 시설의 설비 및 개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 외부 전문가의 상담 등 소장은 수영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 교정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수영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또는 생활 지도 등을 하게 할수 있다. 제2절 분류심사 제59조 분류심사 제1항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개별 처우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 과로 열고 이하 분류 심사라 한다. 과로 닫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제2항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 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제3항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영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 사안의 조사, 심리, 지능, 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수 있다. 제4항. 소장은 분류 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분류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제1항 소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의 수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 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 괄호 열고 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 과로 닫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답하여야 한다. 제61조. 분류 전담 시설. 법무부 장관은 수영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62조 분류처우위원회 제1항 수영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영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 과로 열고 이하 2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과로 닫고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 과로 열고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과로 닫고 중에서 임명한다. 제 3항 위원회는 그 심의 의결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4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